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의 소태연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MEK 리뷰 안 아니에스 헤드 카운셀러를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 자녀들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흔히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상담 받으시는지요? 물론입니다. 가장 학원을 빨리 찾고 싶으신 경우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얼른 느끼셨을 텐데요. 예. 제일 큰 이벤트가 SAT죠.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성적은 좋은데 네.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당장 달려오십니다. 예. 또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아서 지원을 했는데 예. 잘 안 됐을 때 왜 학교 성적은 좋은데 이렇게 이런 큰 시험에 안 될까? 대개 부모님들은 미리 알기는 하셔요. 왜냐하면 매년 아이들이 테라노바다, 파크다 이런 시험들이 있으니까 다소 느끼시긴 하는데 결국 네. 이제 큰 이벤트가 되는 건 이런 입시들이죠. 네. 보통 이런 입시에는 두 가지의 큰 점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학교 성적,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시험 성적.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입시 전형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두 가지를 놓고 보나?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 수업을 따르는 태도인 거고 다른 하나는 학생의 학업 능력, 실력을 얘기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뽑을 적에 이 두 가지 밸류를 같이 놓고 네. 이제 입시 전형에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둘 다 너무 중요한 지표인데 학교 안에서 두 번째가 잘 안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카운슬러 학원이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리소스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예, 예. 네. 뭐 그 왜 그렇게 학교 안에서도 뭐 학교의 좋은 학군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성향이 안 만들어졌을까 네. 늘 궁금해하십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그 아이가 매일 아이들이 매일 대하고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네. 먼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 공부에 인발바하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아이들한테 학습 이렇게 결국 학습 능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만약에 어떤 의사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잘 소화해 둔 다음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정보를 꺼내놓고 예. 판단을 하게 되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본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 학습 과정을 제대로 굴리질 못하는 아이들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가 쭉 40번, 60번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네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케어리스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고 예. 또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환경적인 부분. 만약에 아이가 어려운 학교에 있다 그러면 네. 아이는 그 어려운 학교들을 잘 매니지하려고 노력을 예. 많이 하고 살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어려운 타스크가 보여지는 그런 그 상황을 예견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쉬운 학교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일들 그때그때 뭐 그 정도에서 끝나고 넘어가면 되니까 예예.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자기가 모르는 문제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타운이 쉬운 동네거나 네. 그러니까 학교가 쉬운 타운이거나 예. 또 학교가 아주 그 단순한 것들을 요구하는 학교들 아니면 작은 학교들 예.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사실 실제 시험을 잘 못 봐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아마
대학들도 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어려운 학교들은 보통 SAT 그 평균 점수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거는 학생의 기본 실력도 실력이지만 환경이 그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들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그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그 파크라는 거 네. 이게 이제 Common Core States of Standard를 교실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하는 게 파크인데 네. 이 Common Core States of Standard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는 Critical Thinking Skill을 묻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크는 그런 스킬들을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의 수업에서 그거는 항상 아이들이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단 그 연습을 하는 조건들이 이 아이들의 스킬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학생의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환경이지만 충분히 많이 얻게 되고 네. 어떤 학생들은 환경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그거를 못 얻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럴 때는 또 저희들 리소스를 쓰실 수도 있고 네네. 또 도움을 또 어서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AP 클래스나 언어 클래스나 이런 그 레귤러 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이런 그 실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예를 들면 AP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네. 보통 클래스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시험도 잘 보고 예, 예. 가르쳤을 때 빨리 늘기도 합니다. 레귤러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그 레귤러 클래스가 정해진 것들이 그전 학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전혀 크리티컬 띵킹 스킬이나 아니면 이런 챌린지 경험이 없어서 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죠. 예. 그러면 부모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저학년부터 사실 느끼실 수 있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딱 그 이벤트로 주어지는 상황이 예. 중학교 들어갈 때예요. 네. 중학교 들어가면서는 보통 대개 공립학교는 반을 나누어요. 그래서 네. 레귤러 클래스, 언어 클래스, 뭐 애니시드 클래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럴 적에 하이어 클래스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네. 벌써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다 좋은 성적인데 이상하게 언어반에 배정이 안 됐어요. 예. 그거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있는 학생들의 그 스킬 패턴들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는 또 어텐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네. 또 숙제 이외의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 예예. 네. 아주 흔한 경우일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그거는 미리 그 관심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네. 아이들이 숙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할 수 있겠구나. 재미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영역을 넓혀주셔야 해요. 네. 어쨌든 숙제 이외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어텐션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워낙 소심해서 의사결정이 더딘 아이들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학교의 프로젝트나 뭐 아니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네. 다른 애들은 1시간이면 될 거를 3시간, 4시간 쓰거나 밤을 꼬박 새는 애들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예. 또 투러나 누군가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네. 공부 시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이 학생들은 빨리 어텐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텐션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아이들의 미래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학생인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언제나 쉽고 즐겁게 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좀 더 즐겁다. 또 배우는 걸 재밌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또 새로운 공부 방식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를 환영하는 학생들. 이런 네.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볼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공부하고 있는 레벨을 레벨업 시키고 또 이제 더 훌륭한 칼리지 퓨처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거죠. 네네. 흔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부모님이 기본 명제처럼 가지고 계십니다.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이런 그 시험을 잘 보거나 하는 이런 학업 능력이 좋을 수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어텐션 스팬이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 책을 많이 읽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에만 고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또 시험을 잘 보는 스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겠죠. 예, 그렇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시험들이 워낙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라면 훈련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얼른 도와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떤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저한테 오시면 또 제가 예.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잘 평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짚어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어디에서든지 도움을 찾으셔야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벌어지면 아마 뒤로 빠지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죠. 네, 네, 그렇죠.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렇겠죠. 예. 요즘 배고파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에 저희들이 살았죠.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시절의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해결해야지. 예.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걸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틀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니 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뭐 쉽게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거나 툴을 선택하시거나 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른 고려하십니다. 네. 요즘은 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는 또 무한대시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게 가이드에는 반드시 학생들이 따라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줘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서기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혼자서 일을 해나가기가 어렵고 아니면 시험이라는 게 두렵고 그다음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학생들은 작게 손잡아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도록 해서 내가 해냈어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한 20년 지금 이제 페리시드팍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가 이제 올해로 22년째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한 거의 20년을 써왔던 방식이 MEK 랩이라는 클래스예요. 예. 그 클래스는 학생들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거하고 스스로 학습이 병행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 하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투로를 해주는 그 1대1 학습, 1대1 지도의 부분들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 걸로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네. 그리고는 기왕에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아이한테 완벽하게 뭘 주는 거를 보통 부모님은 원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선생님이 주고 싶은 거를 잘게 잘라서 하나를 가이드해주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을 가고 또 그 다음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네. 결국 끝에는 아이들이 자기 스킬을 갖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느는 거죠. 작게 가르쳐준 거를 그때 반복 연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아이들이 공부한 것들을 바로 복습을 한다든지 바로 실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자꾸 주시는 게 네. 그런 방향으로 이런 그 솔루션을 주시는 게 좋지 네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네, 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스스로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저희 4, 50대에 있는 저희들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알지. 그리고
아이들은 스스로 알 수 있어. 두 가지의 그 프로 앤 컨스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랑이 너무 큰지라 네. 한 번에 다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더 강해서 네.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예, 줄여줘요. 예. 뺏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아야 하는 거가 참 중요한 저희들의 그 자녀 교육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도 부모님 이제 수라를 떠나서 예. 혼자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고 나면 정말 급변하는 사회가 어떤 그 스킬들을 원하는지를 아이들이 예.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예. 시험이라는 타스크 작은 그 시험을 잘 보는 아이, 잘못 보는 아이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스킬까지 연결되는 게 너무 큰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오늘 5학년 학생이 시험을 볼 때는 5학년 학생한테 주어진 시험은 그 아이의 사회이고 네. 11학년이 SAT를 볼 땐 11학년이 SAT를 보면서 대학을 준비하는 건 또 그 아이들의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아이들이 이 급변하는 사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네. 가르쳐야 하겠으니 네. 가르쳐줘야 한다와 스스로 알 수 있다의 두 가지 명제를 항상 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MEK 리뷰 안 아니에스 헤드 카운셀러를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며 더 문의할 사항 계시면 전화 201-346-1410, 201-346-1410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